away, 'cause you walked out so fast yesterd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So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you want it, tell me all the reasons that you're running away.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이제 막 출고에 박차를 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오늘은 7인승 우측에는 7인승 그리고 좌측에는 9인승이 있는데 9인승 출고 차량부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에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 디젤 9인승 풀옵션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외장 쪽 디자인은 항상 보여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쯤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사이드 스텝 순정형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자, 본 차량 무슨 작업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일렬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라인 매트는 손님이 오셔서 출고 당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쪽 비춰보시면은 상부 쪽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로프 실내 디자인 정말 어렵게 잘 나왔습니다. 즉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QHD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드 순정 부품 그리고 순정 실내 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이 있는데 앰비언트 조명은 밝기, 색상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트는 펠리세이드 확산형 덕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는 지금 현재 디젤 차량인데 시동을 끈 상태, 즉 20A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역시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키를 넣지 않은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 영화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네이비 컬러 시트와 동일한 네이비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2열 역시도 버킷형 리무진 시트 이태리 가죽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 도어 트림 쪽 풀 트림은 제외한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 실내 전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자, 더불어 아래쪽 보시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누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9인승에는 사실 작업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 즉 평탄화 작업인데요. 평탄화를 하게 되면은 시트가 레일이 앞쪽에 걸리기 때문에 그 무언가 장치를 해줘야 되는 아트원만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커버 매트 밑에쪽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요트 바닥은 실제로 미끄럽지가 않으며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보증한다고 늘 설명드렸습니다. 즉 2열, 3열에는 이렇게 별도의 매트 없이 요트 바닥 그리고 커버 매트만 있으면은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더불어 뒤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인승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도 당연히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승차 즉 둘, 여섯 명이 승차할 때 편안한 모드를 유지한다. 어차피 9인승이지만 9명이 타기에는 힘든 모드. 그래서 이렇게 1열과 2열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3열에는 3열 시트 제거, 그리고 싱킹 시트를 제거한 후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석 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출고 차량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상부 쪽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네이비 컬러가 아닌 블랙 컬러로 선택하셨네요. 네이비 컬러가 아닌 블랙 컬러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는 이렇게 아래쪽에 스위치를 이용할 수가 있고 문이 테일게이트가 닫히면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차박 캠핑에는 필수죠. 자, 아래쪽 내려옵니다. 현재 승차 모두 되어 있고요. 후석에 이렇게 짐 공간. 즉 현재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 형태 이렇게 있고요. 그 후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도 나름 풀로 했는데요. 한번 싱킹 공간 열어보겠습니다. 3세대, 4세대 모두 카니발에는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역시 2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부시동 히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릴레이 휴즈 등이 이렇게 신의 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전기 장치는 정확한 배선의 굵기, 릴레이 위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에 마찬가지로 출고 전에 항상 시연을 하는데요. 본 차량 무시동 히터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27도인데 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제한,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즉 25도가 도달하면은 작동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열선, 그리고 이런 시가 아울렛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고요.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잘 닫히는지 열리는지 역시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키가 없이도 본 버튼은 차박 시에 트렁크 테일 게이트를 열고 닫을 때 유용한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SB 아울렛, 그리고 12V C가 아울렛, 그리고 볼트 게이지가 보이고 있고, 자, 외부 충전, 즉 220V 외부 충전 기능이 있고요. 배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 반대쪽에는 이렇게 인버터를 제어할 수 있는, 즉 본 버튼만 누르면은 220V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원래 USB 아울렛 되어 있습니다. 1박 이상 차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200A 인산철, 그리고 2000W 인버터 선택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100A와 그리고 인버터 없이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은 전기 장치 설명에 이어서 전동 침대 시트도 설명을 이어나갈 건데, 현재 무시동 히터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고, 무시동 히터 소리가 약간 있는 관계로 오프. 자, 한 번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수동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 즉, 현재는 이 모드면은 1열과 2열, 즉,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 뒤로 한번 뉘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갔지만 역시나 차 출고 전에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자, 결코 느리지만 느리지 않다. 그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많은 층이 지는데,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버튼을 눌러주면은 방석 부분이 등판 부분으로 올라오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완벽한 수평이 아니면 잠자리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열선도 확인해야죠. 열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등판 스위치, 그리고 컵홀더, 그런 언더서포트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언더서포트를 펼치지 않은, 1열과 2열에는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즉 후석의 침대 공간은 약 16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석의 시트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시트 2열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있기 때문에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면 되는데요. 자, 당길 때 간섭이 없는 부분이 아트원의 노하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의 전동 침대 시트 언더서포트를 펼쳐 보겠습니다. 자, 언더서포트 현재 펼치는 중이고요. 열선 시트 작동을 하고 있고요. 상부 쪽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자,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속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속도. 속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속도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키가 큰 분들을 위해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으로 뒤로 빼준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벽의 위치로 놓으면은, 자,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어디든지 떠나서 나른한 오후에는 한숨 잘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평소에는 6인이 업무용으로 승차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실행하면 아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앞에도 마찬가지 12.5인치 보조 모니터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아트원24 채널 구독자 계속 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카니발 전동 침대 시트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아트원 글로벤 계약이 많고 역시 제작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시 출고까지는 약 두 달, 그리고 7인승 리무진도 요즘에 핫한데요. 7인승 리무진은 기아에서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3개월 이내면 다 출고가 되지 않을까 살이 됩니다. 역시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보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카니발 관련 많은 정보를 아트원24 채널에 담을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7인승 릴렉스전 시트를 사용하면서 황제 차박 이용할 수 있는 모드 바로 영상에 올려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